김기현 시장의 친동생이 울산 지역 아파트 건설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계약서를 울산 MBC가 입수했습니다. 김 시장의 동생은 아파트 시행권을 따주는 조건으로 30억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3월 26일 김기현 시장의 동생인 김모 씨와 울산의 한 건설업자 A 씨가 쓴 용역계약서입니다. 김 씨는 건설업자 A 씨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시행권을 따도록 돕고 성사되면 30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당시 이 땅은 다른 대기업도 아파트 건설에 뛰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가 A 씨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대기업에 압력을 넣어서 함께 일하던 B 시행사가 아닌 A 씨를 시행사로 바꾸라고 실제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A 씨는 2007년 아파트 시행권을 땄지만 자금난으로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A 씨는 웃돈 30억 원을 주고 사업권을 되찾아오려고 노력하던 중 김 시장의 동생이 먼저 접근했다고 주장합니다. 본인 행위 시장이 되면은 형한테 얘기를 해갖고 저쪽에 진행하던 인허가가 안 되도록 하면은 제가 거기에서 인수 비용 30억 원 그쪽이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 30억을 자기네들 보전해달라는 이런 얘기였죠. 선거 비용도 많이 드니까. 하지만 사업권은 끝내 넘어오지 않았고 계약서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자금이 오고 가지도 못하고 저하고 이 약정 이후에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저하고 적대관계 있는 그 회사 일을 허가를 해주고. 김기현 시장은 어제 자유한국당 당직자 회의에서 자신은 이 사안을 당시 전혀 알지 못했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김기현 시장의 형과 동생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이 문화재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구청은 최근에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유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구청은 지난 2015년 11월 이 아파트를 공사해도 된다고 승인했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아파트 부지에 문화재가 있는지 미리 조사했어야 하는데 조사도 없이 승인이 났습니다. 2007년도 제 서류를 도용해가 쓰다 보니까 완료됐다는 착각만 가지고 사업 승인도 해주고 착공 승인도 다 받아준 겁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만 가지고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 부지 중 일부만 문화재 조사를 했고 일부는 나중에 하려고 남겨뒀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북구청은 공사를 승인했습니다. 제가 안 하는 구간으로 공사 차량이 다니는 그래서 제가 이의제기를 했고 야 거기는 옛날에 내가 문화재를 안 한 지역이다. 하지만 공사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던 중 건설사가 공사장 바로 옆에 땅을 문화재 조사 없이 쓰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문화재 발굴 신청하고 개발 행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 이제 진입을 한 거죠. 허가를 드러내버리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그걸 보고 있다가 진정을 사실 한 겁니다. 당시 북구청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화재 조사 보고서를 포함해 모든 자료를 검토했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류를 다 보고도 조사에서 빠진 땅이 있는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북구청은 이번 달이 되어서야 조사에서 빠진 곳이 있다는 걸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그것도 직접 찾아낸 게 아니라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받은 겁니다. 문화재 조사에서 빠진 구역에는 이 교차로에서 이어지는 도로가 놓이게 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공사장 안쪽의 구역인데 문화재 조사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공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사부터 중단시켜야 합니다. 훼손된 문화재가 있는지조차 아직도 확인하지 못한 현장에서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김기현 시장의 형제와 결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북구의 한 아파트가 문화재 조사도 하지 않고 지어지고 있다는 소식 어제 단독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 아파트가 문화재청의 지시도 따르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는데 울산시와 북구청은 허가를 내줬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문화재청은 아파트를 지으려면 단지 안에 유적공원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울산시는 문화재청의 지시대로 아파트 설계를 바꿔야 사업과 공사를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사업자는 울산시가 시키는 대로 유적공원 설계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8년 뒤 현재의 사업자가 아파트를 짓겠다며 신청서를 냈는데 설계도에는 유적공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울산시는 사업을 승인했고
북구청도 공사를 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내는 보안 조건 아닙니까? 가까이 있어요. 그럼 시장이 바뀌더라도 그 보안 조건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현장에. 문화재청의 지시를 묵살한 채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이어졌지만 북구청은 준공 전까지 공원을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시행사는 올해 초가 되어서야 공원 조성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유적공원 이렇게 할 계획인데 어떠냐고 저번에 한번 전화가 오셨었거든요. 관할 지자체 통해서 저희 쪽으로 제출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상태예요. 분양이 끝난 아파트의 설계를 바꾸려면 입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사업 허가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가 모두 끝났는지 북구청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경찰이 북구 신천동의 아파트 건설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박천동 북구청장의 친척인 박모 씨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기현 시장의 형제가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에 박 씨도 동참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김기현 시장의 동생 김모 씨가 북구 신천동의 아파트 사업 시행권을 따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했던 약정서입니다. 사업 시행권을 확보하는 역할을 김모 씨와 함께 한 회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이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로 김기현 시장의 동생 김모 씨와 박천동 북구청장의 친척인 박모 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의 임직원은 아니지만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박 씨의 집안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아파트 건설 현장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이 행사된 정황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기현 시장의 동생 김모 씨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기현 시장의 형인 김모 씨도 자신이 30억 계약서에 등장하는 회사의 회장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며 연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 김모 씨는 현재까지 경찰 출석을 거부한 채 잠적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북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공원 면적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김기현 시장의 형제가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문화재 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유희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아파트를 지어 돈을 버는 시행사는 주민들을 위해 아파트 단지에 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진 공원은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게 되는데 울산시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씩 공원 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땅이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조성되는 공원 부지입니다. 이 땅의 면적은 1071제곱미터입니다. 이 아파트는 914세대가 입주하기 때문에 규정대로라면 공원을 1828제곱미터 확보해야 합니다. 규정보다 757제곱미터가 모자라 기준의 58.5% 수준에 불과한데 이 사업 계획은 울산시의 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 심사를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3년 전 제기됐던 이 논란에 울산시는 아파트 단지 근처에 공원을 더 하나 만들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원이 5,700제곱미터가 넘어서 규정 면적을 확보했다는 건데 이 공원과 아파트 단지 사이는 폭 14m짜리 도로가 가로지르게 됩니다. 주택법에서는 폭 8m가 넘는 도로로 분리된 땅은 같은 단지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는 이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울산시장과 북구청장의 친척들이 북구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다 실패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업가 3명이 8억 원 넘게 투자했는데 지금까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북구 청곡동의 산지. 김기현 시장의 동생 김모 씨와 박천동 북구청장의 육촌 박모 씨가 산업단지를 만들려던 곳입니다. 이들이 지난 2014년 7월 지역 사업가들과 쓴 약정서를 보면 5억 원을 투자하면 시행사의 지분 10%를 주고 사업 수익도 지분만큼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사업가 3명이 8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초반에 우리가 자금 투자를 좀 지원을 해주고 대신 우리는 좀 사게 받고
그걸 또 뭐 사업이 잘 돼가 수익이 많이 나면은 우리한테 좀 그 혜택도 좀 주고 이리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들어갔던 거죠. 시행사는 김 씨가 아파트 사업권을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한 계약서에 등장했던 그 회사입니다. 김 씨는 회사의 대표도 직원도 아니었는데 지분 26%를 갖고 울산시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뒤에는 도통 못 봤죠. 그 덕분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지. 처음에는 몰랐죠. 예, 시장 동생이라는 걸요. 그렇죠. 박 씨도 회사에 아무런 직책이 없었지만 지분 25%를 소유하고 사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행정적으로 뭐 하는 건 이제 박 씨였고 나는 박 씨만 알고 그 다른 사람 누가 뭐 의한지도 몰랐어요. 이들은 2015년 10월 울산시에 산업단지 승인 신청서도 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업 시행 초기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4만 2천 명 전체 주민에게 상당히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을 개진했어도 그 일반적인 어떤 그 뭐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그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인가. 그 뒤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연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사람은 또 누가 있지 않겠나라는. 이 사업은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산지훼손과 대기오염,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내면서 무산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